네, 코나의 시승회 끝나고 돌아갑니다. 가기 전에 지금 5시 1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딱 저녁 시간이 된 김에 저번에 그때 갈렸다 못 간 곳 있잖아요. 옛날 원대 막국수 거기 들려서 저녁을 먹고 가려고요. 동기 선배랑 이번에 코나 N 시승회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하나는 일반 도로 주행 한 30분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킷 주행 원래는 5랩이라고 했는데 한 8랩 정도 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운전은 서킷에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택시 타임도 있었고요. 연구원이 운전하는 연구원들이 보통 운전 잘하죠. 그래서 이번에 소감은 차가 충분히 재미있다입니다. 차가 충분히 재미는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고성능 차들이 그렇듯이 막상 이제 뭐 구매로 이어지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재미는 있지만 이게 이제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해서 그런지 그 벨로스터 N의 좀 SUV 같은 그런 버전이에요. 근데 벨로스터 M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문이 4개고 SUV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범용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이죠. 이게 벨로스터 N도 그랬지만 하체가 생각보다는 그 성능, 성격에 비해서 그렇게 단단하진 않습니다. 아까 일반 도로 보니까 바로 여기죠. 그래서 타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부드러워요. 그 상하의 그 스트로크, 바운싱하는 그 길이도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부드러운 하체를 생각을 하면은 서킷에서 스포츠 주행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코너를 훨씬 잘 돕니다. 확실한 거는 소나타 N9보다는 이제 훨씬 재밌어요. 소리도 일단 크다 보니까 벨로스타 N처럼 팝콘 소리 뻥뻥하고 터지는데 그 8단 DCT 모델 그거와 좀 대략 비슷하고 그러니까 DCT가 벨로스타 N이 수동이 수동보다 조금 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략 비슷합니다. 그래서 벨로스타 N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재밌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동 모델의 소리가 되게 커서 그것 때문에 소리가 되게 재밌다고 했잖아요. 팝콘 소리 빵빵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딱 이 차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좀 재미있는 또는 스포티한 소리를 냅니다. 아반떼에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글로벌 데뷔를 하고요. 아마 다른 N 모델처럼 이 아반떼 N도 서킷 행사로 미디어 시승회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들었어요. 저희가 2014년에 혼자서 WRC 현대 그 첫 데뷔전이죠.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본 분들 있어갖고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안면이 익은 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좀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N이 솔직히 저 벨로스터보다 잘생겨서 그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거는 조금 중복이긴 하죠. 어쨌든 벨로스터 N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레이아웃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파워트레인이고 이 모니터에 그 메뉴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같고 제가 벨로스터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다시 한번 느낀 게 대략 이 정도 사이즈 또는 가격대의 차로서는 이 모니터에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본격적이에요. 막 스로틀이나 브레이크는 물론 서킷 레이아웃까지 같이 이제 연동해서 보여주고 막 레타임도 자동과 수동 두 가지 모드도 있고 뭐 아이서티엔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기존의 아이서티엔이나 벨로스타엔 수동보다 이 DCT가 그런 메뉴가 더 많은 거죠. 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놀란 게 계기판이 되게 예쁘다기보다는 스포티하죠. 에코노멀 스포츠 이거는 같은데 N 모드 또는 커스텀 모드로 이제 가면은 계기판 디자인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미 되게 스포티해갖고 그런 면에서도 좀 이렇게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정보도 되게 많고요. 여기입니다. 옛날 원대 막국수 사촌 동생이 여기 진짜 맛있다고 소개시켜준대. 맛 얻기만 해봐라. 그래서 일단 저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예, 밥 먹고 돌아갑니다.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결 낫네요. 막국수가
막 되게 진짜 맛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기존에 먹었던 곳이 영 별로였고 상대적으로 여기 막국수가 괜찮았고요. 막국수랑 전병이랑 도토리 묵이랑 이제 세 개를 시켰거든요. 남자 세 명이서. 근데 점점 갈수록 맛있어져요. 저기 메밀 전병도 괜찮았고. 사실 또 저번에 먹었던 메밀 전병이 너무 그 비비고의 맛이어서 이번에 그 다른 집에서 먹은 메밀 전병이 상대적으로 또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시킨 그 동희 선배가 도토리묵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 집이 5시 반까지 밖에 안 해요. 저녁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와, 역시 유명한 집은 달라. 그래가지고 그 원래 딱 두 개만 시켰는데 우리 저기 직원이 오더만 우리가 이제 저기 문 닫고 재료도 없는데 뭐 혹시 지금 더 시킬 거면 시켜라. 그 말 듣고 보니까 갑자기 또 뭔가 시켜야 될 것 같아갖고 마지막에 추가로 도토리묵을 시켰는데 도토리묵이 제일 맛있었어요. 제일 맛있었어. 와, 저는 저 지금까지 태어나갖고 먹어본 도토리묵 중에 이 집이 제일 맛있었어요. 도토리묵이 되게 맛있습니다. 약간 좀 달짝지근한 그런 맛인데 뭐 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물리는 단맛이 아니라 좀 되게 이렇게 맛있는 그런 단맛이어서 도토리묵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도토리묵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집에서 먹어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와, 2시간 20분 걸리네. 지금이 6시 19분인데 집에 도착하면은 8시 37분이에요. 2시간 10분 걸리네. 아, 그래도 올 때보다는 좀 덜 걸리네요. 오늘은 보통 인제 올 때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좀 일찍 오거든요. 저기 뭐 용인이나 여기 이런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거리는 3배인데. 근데 오늘은 좀 차가 많았어요. 저 어저께 K9 발표회 동탄에서 했잖아요. 동탄에서 집에서 오전에 10시 반에 출발해갖고 동탄에 도착하니까 2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반. 아휴, 뭐 잘 아시겠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 그 장수 엄청 밀리잖아요. 어저께는 진짜 많이 밀려갖고 야 가다가 다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저 5008 타고 갔는데 그렇게 한 70km거든요. 집에서 그 동탄까지 기아지점까지. 그리고 평균 연비가 한 17? 18 나왔고 굉장히 밀리는 구간 이렇게 달리니까 그때 한 18 정도 나왔거든요. 리터당. 그래서 확실히 1.5 디젤이 연비가 좋긴 좋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차가 많이 밀렸는데도 연비가 17, 18 이렇게 나오니까 연비가 좋긴 좋죠. 근데 또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 이거보다 더 좋게 나오는데. 아,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샀던 K8 하이브리드 그렇게 밀리는 구간에서 그 EV 모드 있기 때문에 20 이렇게 쉽게 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5008 같은 디젤 엔진의 차는 무슨 메리트로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008 1박 2일 타면서 뭔가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1년이 다르게 디젤 차에 대한 그 메리트가 점점 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5008 마지막으로 탔던 게 그 1.6 디젤 3년 전인데 그 3년 사이에 뭔가 그 업계의 트렌드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타보니까 뭔가 그때에 비해서 좀 메리트가 좀 뚝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1.6에서 1.5로 바뀌면서 동력 성능도 되게 좋아지고 1.6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죠. 이름은 GT지만 그리고 연비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3년 사이에 다시 타보니까 메리트가 이렇게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동희 선배랑 다시 벨로스테이나 코나인 등등 얘기를 해보니까 벨로스테는 단종이 안 될 걸이라는 또 말도 하더라고요. 될 수도 있지만. 또 동희 선배가 또 그 업계 최고수의 정보력을 갖고 있어서 저와는 반대죠. 저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정보력을 갖고 있고 근데 하여튼 아까 뉘앙스는 단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희 선배랑 얘기한 게 그 의견이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타이어를 그립을 진짜 최대한 쓴다. 항상 벨로스타인이랑 뭐 코나엔이랑 이번에도 시승을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코너에서 타이어 그립 진짜 되게 많이 쓴다. 왜냐면 이게 이 LSD 때문에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언더가 확 나서 이렇게 쭉 밀리거나 또는 제어가 출력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근데 이 LSD 있는 이 N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그냥 밀고 나가니까 타이어 그립을 좀 그만큼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소모가 좀 많을 것 같다 라는 그 의견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진짜 벨로스타 N 디시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그 보여주는 퍼포먼스 이거는 진짜 가격 대비해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그 니산 GT-R 같은 차 보면은 모니터에 막 그런 디스플레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막 그거 보면서 와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싼 코나 N 같은 차에 그렇게 정보가 되게 자세하게 나오니까 좀 되게 그 가성비에서는 되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K9 보고 왔는데 역시나 기존에 비하면은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K9는 역시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 5m 넘는 차체에 특히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라스트 에디션으로 갖고 있는 최신의 안전장비 다 때려 넣어준다 뭐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최신의 편의장비 뭐 ADS 다 들어가고 그런 외에도 가격 시작 가격이 대략 한 5,600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그 계기판과 HUD 업데이트도 되고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뭐 폰트나 그래픽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 계기판 디자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이 이게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또는 기능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그 정보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첫 번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그 3년 전인가 그 컨설팅 가서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원래 이제 컨설팅이라는 게 뭐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봐 해서 그 중에서 뭐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으면 뭐 채택을 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그때 뭐 추가 시간에 뭐 다른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아무 말로 요즘에 그 테슬라도 그렇고 OTA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현대차도 좀 그런 거 좀 많이 좀 채용을 하시고 뭐 아니면은 그게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당장이 힘들다면은 적어도 계기판이나 모니터 뭐 HUD 같은 거 이런 걸 무선으로 업데이트 하면은 좀 새 차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 말을 듣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되게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할 말 없냐 그래갖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되게 의외의 질문을 들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 저 K9을 단종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그때 물어봤거든요. 저 그때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죠. 아니 K9이 그 이제 신형이 이제 막 나왔을 때죠. 그리고 K9 막 되게 좀 기아 마크만 좀 못생겼지 가성비 되게 좋고 좀 평가가 되게 좋았던 시점인데 그 신형이 그때 K9을 단종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이미 이렇게 K9을 단종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게 단종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한 가능성 면에서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야, 차 이렇게 마크만 별로고 다 잘 나왔는데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건 좀 뭔가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적어도 기아 정도 되는 이제 글로벌 규모의 회사로서 이제 기왕급으로 5m 이상의 뒷바퀴 굴림 대형 세단은 저는 뭐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지금 K9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건 반대다 라고 했는데 단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K9 단종을까지 생각을 해서 K8을 좀 크게 만든 것 같고 AWD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선보인 더뉴 K9은 아마 잘하면 더 라스트 에디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아깝긴 하죠. K9 그 처음 나왔을 때 지금 모델, 아유 그거 기아 마크, 구린 마크만 아니었으면 되게 좋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보기 좋은 마크도 붙였고 그래서 상품성이 되게 좋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오늘 그 시승회 끝나고서 그 있잖아요 도시락 뭐 스낵박스 이런 거 못 받았네요. 제가 또 도시락에 뜻이 큰 뜻이 없어갖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 타임이기도 했지만 그 끝나고 나서 막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더 찍나고 그러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했단 얘기죠. 안 놀고 그러고서 이제 가려니까 그 데스크에 도시락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 스낵박스가.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섭섭하지 않죠. 그거 뭐 안 먹어도 그만이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시승해 갖고 스낵박스 없는 거는 처음이어갖고 또 나름 뿌듯하네요.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라고 뭔가 이렇게 공치사를 하는 것 같아갖고. 아니 근데 올해는 유난히 그 인재 되게 자주 오네요. 보통 이제 시승회 때문에 인재 자주 오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올해처럼 인재 섞여서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저 올해 상반기에만 인재 이 서킷을 도대체 지금 몇 번을 오는 건지 뭐라 그러죠? 이제 막 좀 이렇게 식상해지려고 해요. 이 오는 길이 얼마나 자주 왔으면. 아마 다음 달에도 올 것 같은데 아반댄이 다음 달에 나오고요. 아마 코나행처럼 저 280마력짜리 버전이 탑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벨로스타에는 275마력은 더 이상 이제 사라지고 앞으로 나오는 애는 다 280마력짜리 신규 엔진으로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아 이거 한참 달린 것 같은데 아직도 2시간 남았네요. 동희 선배 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저 소칸가 그린칸가 같은 그 아이오닉 타고 왔는데 예전 아이오닉 전기차 있잖아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갖고 주유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코나가 안 예쁘긴 안 예쁜 것 같아요. 뭐 아이서티 N이나 벨로스트 N이나 그 하늘색 색상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저 코나에는 예쁜 색상이 없어요. 심지어 그 하늘색 색상조차도 못 살리네요. 보통 시승회 때 여러 색상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아 근데 저거는 예쁘다 나는 또는 이건 안 예쁘다 나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코나에는 색상이 다 못생겨갖고 아 이게 못 살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벨로스터 앤 DCT의 그 퍼포먼스 시트처럼 이 코나인도 시트 포지션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타고 가서 딱 바로 이어서 코나인 타니까 꽁충해요. 뭔가 코나가 차가 작아서 시트 포지션도 낮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제대로 타니까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 제가 아까 시승회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코스가 연구원이 운전하는 코나인 택시였는데 옆에 이제 타신 분이 라이드 앤 핸들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체나 뭐 스티어링 이쪽에 뭐 타이어까지 해서 그래가지고 시트가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다른 차 타시면 좀 높을 수 있지만 타시면은 적응됩니다. 이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그 코나의 성격 생각을 하면은 아, 시트 포지션이 좀 더 깔리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벨로스텐도 그게 DCT 조금 높아서 처음에 타면은 좀 어색했는데 근데 아까 그 코나인 택시 탈 때 운전하신 분 그분이 그 남양 연구원 라이드 앤 핸들링 그쪽인데 그 저 아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한상기 기자님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얼굴은 몰라서 목소리도 갈았대요. 저는 뭐 시승기에 얼굴이 안 나와서 누군지 모르죠. 거의 알아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목소리 듣고 알아보는 경우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그 나카이시 부대찌개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 뒤에 앉은 아저씨가 저 알아보더라고요. 목소리로. 아 어떻게 하세요 했더만 목소리도 갈았대요. 다른 회사도 그렇겠지만 현대 그 연구원들도 대부분 다 운전을 잘합니다.
뭐 따로 배우기도 했지만 예전에 레이싱 팀에서 있던 분들을 현대가 막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갖고 가게 운전 잘하죠 웬만하면은. 아까 저 택시 해주신 분도 운전 되게 잘하잖아요. 심지어는 저 옛날에 잡지사 있을 때 초창기에 20년 전에 그때 막 오프로드 레이스 같은데 취재 가면은 그때 그 오프로드 레이싱 팀에 있던 분들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약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2014년에 현대 WRC가 데뷔죠. 모테카를로 프랑스 갸프 가니까 거기 이제 현대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아는 분이 그때 거기에 두 명이나 있었어요. 옛날에 그 오프로드 레이싱 때 참 그 되게 그 고마운 게 그때 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2014년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아니었고 뭐 그래봐야 옛날 잡지사 경력 뭐 그 정도가 다인데 그래도 그때 저 기억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다시 만난 분도 그때 그 2014년에 몬테카를로에서 보고 다시 이번에 두 번째 되게 오랜만에 본 건데 또 그 기억을 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뭐 저도 좀 했지만 그 나양만 연구원들도 그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출퇴근하려고. 왜냐면 그 프랑스 그때 그 갸프 가면은 WRC 기간 동안 숙소가 없어요. 주변에 숙소가 없어갖고 막 출퇴근으로 막 70km, 80km씩 운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온 연구원들은 숙소가 어딘가요? 물어보면 막 70km 달려서 왔다고. 저기 그게 70k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산이거든요. 산골이에요. 산골. 거기서 70km, 80km면 진짜 멀어요. 저도 그때 숙소를 미리 제대로 예약을 못해갖고 한 50km 떨어진 산속에 있는 뭐 이상한 숙소를 잡았는데 야 진짜 멀어요. 진짜 멀어. 먼 거 두째치고 진짜 무서워요. 거기 밤에 끝나고 가려면 8시, 9시에 제가 그때 옛날에 여행기도 썼는데 그 한 산길 50km 가는 동안 막 가로등 한 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무섭다니까. 이거 전설의 고향 같아요. 진짜 구미 오나도 몰라요. 그리고 WRC 랠리가 약간 특이한 게 갸프에서도 열리고 저쪽에 그 모나코에서 열리잖아요. 거기 끝나고 이제 갸프로 와서 거기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뭐 콜드 투리니 이런 데서 이제 랠리를 하는데 그때 또 비가 또 무지하게 와갖고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WRC가 이게 가이드 없으면은 이게 제대로 좀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주소가 되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아니어서 주소와 장소는 있지만 뭔가 거기 찾아간다고 해도 정확히 어디서 열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결국엔 기다렸다가 사람들 우후 가는 거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라가면은 이미 자리가 없어요. 좋은 자리는 구경하기 좋은 자리는 다 막고 있어갖고 진짜 막 이렇게 어깨너머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콜드트리니 가는데 저 그 사이 한 6일 동안 제가 너무 고생해갖고 그때 이제 연구원 분들이 벤츠 ML 렌터카를 빌렸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그 태워줬어요. 세상에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그 남이 운전하는 ML 타고 그 랠리 스테이지 가니까 야 진짜 어찌나 편한지 저 근데 진짜 편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야간 스테이지죠 구경하러 가는데 비가 또 되게 많이 와갖고 좀 되게 위험했죠. 왜냐면 가다 보면은 막 길가에 이렇게 돌이 이만한 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위험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가다가 돌아왔어요. 비 너무 많이 오고 막 눈 저기 막 떨어질 거 그래갖고 낙석들. 아 그리고 저 얼마 전에 그 보험 만기가 돼갖고 아반떼랑 GV70이랑 둘 다 자동차 보험 다시 들었습니다. GV70이 48만원 아반떼가 20만원? 아니 GV70은 완전 풀로 들었고 아반떼는 어차피 거의 세어만 놓는 차라서 책임보험만 들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밖에 안 나네. 아반떼가 20만원이 되다니 세상에. 아 근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저 그 마일리지 특약 들어갔고 환급을 좀 거의 한 10만원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는 거는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죠. 그리고 저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그 제네시스 그 프리빌리지 서비스를 제가 또 신청을 안 했네요. 그 프리빌리지 보니까 그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뭐, 문화나, 뭐, 호텔, 1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별로 필요가 없고요. 결국에 이제 차량에서 골라야 되는데, 차량에 보면은 그것도 종류가 한, 4가지, 5가지가 있거든요. 뭐, 소낙스 세차, 무슨 뭐, 인스타워시 세차, 세라믹 코팅, 뭐, 이런 게 있는데, 세라믹 코팅은 연 1회고, 세차 이런 거는 연 4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중에서 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제 차 총 누적 주행 거리가 5,860km고요. 그래서 첫 엔진 오일, 아직 오일 한 번도 안 갈았거든요. 그래서 교환하려고 전화하니까, 가장 가까운 그 고향, 그 전용 사업소 있잖아요. 제네시스. 거기는 가장 가까운 날짜가 7월 28일. 그러니까 거의 두 달 뒤죠. 두 달 뒤. 와. 근데 뭐 동네에 있는 좀 큰 블루엔진 있잖아요. 거기는 바로 뭐 다음 주에도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엔진 오일이 교체가 되게 급한 건 아니어서 그냥 7월 28일로 예약을 했어요. 뭐 정 급하면 그거 취소하고 그냥 동네 블루엔진 가도 되니까요. 지금 총 주행 거리가 5,861km고 엔진 오일 잔여 수명은 61%가 남았네요. 예, 이래서 오늘 코나의 퇴근 운전 끝입니다.